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으로 홀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6월 2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는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러시아군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하여 알려주었고, 이는 작전 이반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5일에 후방 지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실시하였습니다. 50개 이상의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투폴레프 22M3 폭격기 6대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 하기도 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서로 간의 포격전만 진행했습니다. 6월 25일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전체를 장악하고 리시찬스크 남부 외곽으로 진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퇴각한 후 러시아군은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하고 있던 진지를 장악하여 러시아군이 요새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점령 후 도시 내의 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 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이긴 합니다만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매섭기 때문에 조만간 리시찬스크에서도 시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리시찬스크에는 우크라이나 진지가 세베로도네츠크에 있던 진지보다 방어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하다가 다시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화력전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러한 반격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5일에 바흐무트 동쪽에서 점진적인 이득을 얻어냈습니다. 러시아 제5제병연합군이 바흐무트에서 북동쪽으로 15km 이내에는 포크로프스케와 필립차틴 주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동쪽으로 10km 이내에 있는 로티와 베르시나 지역에서 1km 정도 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러 반군은 바흐무트에서 남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코데마 마을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군에게 유리하게 전황이 흘러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25일에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는 데 성공한 지역을 재함락시키기 위해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2회의 공격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포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